기업이 어려울 때 고통을 분담하기는 커녕 강경한 노조가 제밥그릇 늘리기에만 몰두할 결과 회사가 아예 문을 아주 건실한 회사가 아예 문을 닫은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트라팩, 발레오 공조 코리아, 콜트 악기, 콜텍 이런 회사들은 모두 이익을 많이 내던 회사인데 강경한 노조 때문에 문을 아예 닫아버렸습니다. 저희 콜트콜텍 노동자들은 이미 길거리에 나선 지 3169일이라는 기나긴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이미 콜트콜텍은 누차 많은 언론에서 이야기했듯이 적자가 나는 그러한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단 한 차례의 적자도 없는 아주 건실한 그러한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는 마치 노동조합이 강성이기 때문에 회사가 망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콜트콜텍은 매년 100억 이상의 단기 순이익을 내는 그리고 부채 비율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우량기업이었습니다. 이 우량기업이 해외에 공장을 짓고 모든 생산시설을 해외로 옮긴 다음 그리고 노동조합을 깨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노동자들을 정리하고 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해고를 더욱더 쉽게 하고 자본가들에게 더욱더 큰 이윤을 남겨주기 위한 그러한 아주 몹쓸 계약입니다. 콜트콜텍이 강성노조기 때문에 건실한 회사가 문을 닫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말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9월 13일 날 야합노동법 계약했습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계약 야합해서 계약할 테니까 노동자들 쇠파이프 들지 말아라. 강성노조 하지 말아라. 그런 은연중의 경고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콜트악기를 다닌 게 30년입니다. 30년에 이제 해고자 생활까지 하면 거진 35년이라는 세월을 했습니다. 노동조합 만들 때도 산재한자 많았었고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했습니다. 사장은 200만 원 가지고 시작한 사장은 한국 부자신이 120입니다. 2006년도 기준으로. 그때 당시 코올릭의 아들이 말하는 것을 끝으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노동자는 양보를 많이 했는데 재벌들은 양보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릅니다. 한국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문화를 즐기고 음악을 듣습니다. 지금도 많은 화제의 프로그램들 있죠. 복면가왕, 쇼미더머니, 언프리랩스타 그런 음악들의 악기를 만드는 노동자들입니다. 세계적인 노동자들입니다. 세계적인 기타를 만드는 장인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3169일 동안 부당한 해고를 당해도 아무렇지 않은 세상에서 우리는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삶을 즐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왜 콜트콜텍 기타 노동자들과 함께 하는가? 왜 콜트콜텍 기타 노동자의 문제는 우리의 모두의 문제인가? 먼저 제 생각에는 3169일 동안 부당한 해고를 받고 거리에 몰린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 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나라에 어떤 미래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고 집권당의 대표이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사람이 그런 노조에 단 한 번도 와본 적 없이 강경노조 때문에 사실을 왜곡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이런 날에 어떤 희망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막말 발언 김무성 대표 즉각 사과하라.